안녕하세요. 안내자입니다. 오늘 디오이트 제품이 몇 가지 보이죠? 자, 이 DCF-887이에요. 제가 가장 구매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DCF-850 요거 길이가 작아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잘 사용했는데 스펙상은 뭐 비슷하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 사용해보면 기존의 명품 DCF-887보다 깐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잘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엄 임팩트 드라이브라고 디월트에서 출시한 DCF-860 딱 샀습니다. 이 제품을 되게 출시하는 거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임팩 렌치가 아니고 임팩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보면 200N 이상이 되면 볼트, 그러니까 이제 볼트 같은 거 쪼을 때 19mm 이상 되면 요 임팩 부분이 다 파손이 좀 잘 돼요. 요 부분 4분의 1인치 깨가지고 복수알 같은 거 사용할 때 이 부분 따면 19mm 이상 되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 사용하기에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뭐 목공 하시는 분은 장피스 쪽 위에서는 큰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 드라이버 기능이나 좀 더 강한 힘을 요구할 때 임팩트 드라이버 많이 쓰고 최근에 많이 임팩트 드라이버가 대중화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200N 이상이 되게 되면 복수알 같은 게 사용하게 되면 4분의 1인치짜리다 보니까 요 항복 강도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임팩트 드라이버 가지고 노쇠 200N 이상 나오는 제품들이 많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임팩 렌치 여기 4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임팩트 드라이버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저 경험상 19mm 이상은 200N 있는 게 되면 쪼다가 보면 기계 조립이나 그러면 볼트 조립할 때 보면 여기 4분의 1짜리가 다 빠져요. 오늘 여기 또 보면 지금 작업하다 3개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는 목공에서도 몰라도 기계나 볼트 조립할 때는 200N 이상 제품은 거기에서 거기라고 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도 이제 볼트 조립하다 보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19mm 이상 되면 그래서 요것도 200N이 넘고 요 파워공도 200N이 넘어요. 저것이 사용하시는 분에게 이 860 280N 정도 되는 제품이 굳이 필요할까? 가격도 좀 벨트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DCF 파워공하고 비슷하면 요거 사용하겠죠. 무게도 좀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DCF 파워공 같은 경우 요 간격이 좁다 보니까 협소한데 작업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야 솔직히 디오이트 매니아다 보니까 신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어서 이제 구매한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살까 말까. 저는 목공 쪽에 장피스 쪼시는 분, 매일같이 쪼는 분 아니면 파워공 이상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자기가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 인급 구매할 정도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일반인 기준으로는 신제품이 좋고 새로운 제품 써보고 싶지 않다면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훨씬 좋아하신 거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보면 887, LED, 파워공, LED 밝기 조절됩니다. 이렇게 꺼지고 1단, 2단 켜지고 가장 약한 1단, 2단, 3단은 잘 표가 안 나네요. 꺼지고 그 여기 20분 동안 계속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버튼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뀐 거. 그리고 1단만 할 때는 좀 약하게 되지만 2단 하면 이 파워공보다 스펙이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2단만 써도 충분해요. 3단은 진짜 고스펙. 완전 진짜 힘 좋아요. 280N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3단 소리부터 오 장피스 안 쪼더라도 확실히 힘이 파워가 넘친다는 걸 느껴요. 힘이 좋아가지고 단수 조절되면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죠. 한 번씩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은 태생이 임팩트 드라이버라고요.
태생이 임팩트 드라이버다 보니까 고사양 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임팩트 렌치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280N 해봐야 솔직히 임팩트 렌치 비교하면 DCF922하고 비교하면 힘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어보신다면 장기전 임팩트 드라이버가 없다면 DCF860을 뭐 구매하는데 별 반대 안 하겠지만 굳이 있다면 드라이버 가지고 작업하는 정도 작업 같으면 DCF860까지는 구매를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사양은 상당히 만족하고 좋고 많이 개선됐어요. 와블 영상도 듀얼텍 제품치고는 상당히 개선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새로 임팩트 드라이버 없어가지고 기준 사용 구매하든가 고장나가지고 구매한다면 DCF860을 권장하지만 반 유튜버처럼 막 신제품이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이거 좋고 힘짱입니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장비는요. 내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 임팩트 드라이버는 솔직히 850이나 845, 저는 845 사용 안 해봤으 모릅니다. 그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또 기계식이 돼가지고 단순 조작이 가능하고 860까지는 굳이 일반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쓰면 좋은 거는 그렇죠. 목수 같은 경우 피스 조일 때 빨리빨리는 할 수 있겠죠. 그까지 끝입니다. 저처럼 볼트 조립하고 그런 사람들은 임팩트 드라이버는 200N 이상만 되면 그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mm, 24mm, 22mm 쪼아봐야 200N 넘게 되면 저격 부분이 4분의 1인치이기 때문에 파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쪼으면.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케가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는 왜 샀냐고 물어보면 나는 디올트 좀 매니아 성격이 있어가지고 갖고 싶어서 구매한 것뿐입니다.